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드로너들이라면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사이트예요. 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 등의 업무를 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새로운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드론을 활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활용하는 분들이 비행 승인 신청이나 촬영 승인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행 승인도 사전 확인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정보 마당 공지 사항을 보시면요,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 기능 시범 운영 알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드론 사용자 증가에 따른 관련 민원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로 민원인의 편의 그리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사전 확인이란 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행 승인 신청을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민원 신청에 비행 승인 신청을 가면요, 사전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질문 1. 비행하려는 기체가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나요? 아니요. 초과하지 않아요. 비행하려는 고도가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상인가요? 아니요. 비행하려는 지역이 관제권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이러면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행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날릴 수가 있습니다. 고도 150m 미만으로 날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비행 지역 확인하기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범례를 가보시면은 관제권 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있어요. 이거 체크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를 해봅시다. 그러면 비행 승인 대상입니다 라고 뜨고 비행 승인 신청하기로 가서 기존과 똑같이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질문지 세 가지를 넣고 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해서 예가 하나라도 나오면 비행 승인 신청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2년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는 이런 변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제주공항 그 여객터미널 지붕에 이제 드론이 떨어진 게 발견됐고 그 결과 그 드론을 날렸던 60대 분 남성분이 체포됐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관련법을 아셨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정말 정말 관제권 요거 하나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제권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관제권이라는 게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근처다 보니까 정말 인명피해랑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항공법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처럼 좀 긍정적인 변화, 공무원분들의 적극 행정과 이런 법을 잘 지키는 드로너들이 좀 원만하게 좋은 쪽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